네,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19년 3월 학평 나영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. 자, 이번 문제는 수열 An의 첫째 항이 3이고요.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 있고요. 그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값을 구하라 문제죠. 자, 뭐예요? 등비수열의 무한한 합이고요. 우리가 얘를 등비급수라고 부릅니다. 따라서 우리는 등비급수는 딱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그 값을 구할 수가 있죠. 뭐랑 뭐다? 첫째항과 공비만 알고 있으면 이 등비급수합을 구할 수가 있죠. 따라서 우리가 결국에 이 등비급수를 구한다는 것은 한 번만 다 있으면 n일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첫째항 곱하기 공비의 n-1승인데 결국엔 등비급수값은 항상 뭐로 결정된다? 1 r분의 첫째항으로 결정되잖아요. 따라서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공비가 얼마고요. 2분의 1이니까 얘가 1배기 2분의 1에 첫째 항얼마다 3이 될 거니까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네요. 됐죠. 자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? 간단하게 얼마다 그렇죠. 6이다 이렇게 해서 만족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